테즈나 도박설 기자 회견장서 공개한 시사저널 USA 녹취록 전문. 가수 테즈나가 기자 회견을 열고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진아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지하 2층 대강당 미르에서 억대 도박설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태진아는 심원 대표의 말 중 맞는 말은 단 하나다라며 제가 카지노에 갔다는 것 게임 했다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소설이라며 그래도 공인으로서 이유야 어찌 됐든 무리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다시는 카지노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사과했다. 태진아는 미국 LA 카지노 지배인 볼 씨와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해 증언을 듣던 중 억울함에 몸서리치며 눈물을 흘렸다. 태진아는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통화가 끝난 뒤 태진아는 여러분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방송 매체에선 여론 재판을 하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라며 울분을 토했다. 법률 대리인 권창범 변호사와 동석한 태진아는 이날 시사저널 USA 보도 10여일 전 사장과 가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태진아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 아주 지저분하고 심각하다. 그런데 내가 다 잘라버릴 테니까. 얘기를 해라. 그 기자는 면도칼을 들이대도 끄떡없는 사람이다. 개박살 난다. 이로 끝나고, 태진아도 끝나고, 기획사도 끝나고. 100억 물어주고 인생 끝나는 거다. 어떻게 놀았냐면 일반 바카라가 아니다. 하이 있잖아. VIP 기본 배팅액이 300만원 찍었대. 그걸 하루 종일 했다더라.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 했을 거다. 그럼 우리가 기사를 어떻게 쓰냐? 1억? 그렇게 안 쓴다. 횟수 대비, 시간 대비, 한 돈으로 쓴다. 검찰도 그렇게 발표하고. 한 돈이 50만 원이면 곱하기 곱하기 해서 그게 억대가 되는 거다. 이게 나가면 아웃이다. 가수 A 부인도 도박 전과가 몇 범이다. B도 구속됐다가 이번에 풀렸거든? 그이 마누라가 태진아 도박했던데 여기 와서 200억 정도 말아먹었다. 그래서 마누라도 구속되고 트로트 가수 3명이 다 도박으로 망했다. 제목이 그것이다. 여기 교포들 처음에 태진아인지 몰랐다. 끝날 무렵에 알아서 나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딱 찍힌 거다. 변장하고 숨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했다. 내가 요구할 것은 사실 우리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라. 투자해주라. 이것이다. 투자자가 필요한 걸로 알고 투자 자금이 좀 필요한가 보더라. 정식으로 주식 발행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얘기해봐라. 최소 20만 불. 앞으로 행사하면 협찬, 전면 광고 등도 해주겠다.
소속 가수도 무지 많더라. 아이돌 가수도 곧 데뷔시킨다더라. 그럴 때 여기 미디어 매체 하나 있으면 계속 때려주고 여러모로 도움 되지 않겠나. 단, 되든 안 되든 일단 이건 비밀로 해두라. 박 회장 믿고 말하는 거다. 이게 나가면 난 또 이게 약점이 되는 거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또 받아. 알아서 해줄게.